흑인 인권운동가인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의 생일을 기념하는 킹덤데이 퍼레이드가 사우스 LA에서 펼쳐졌습니다. 올해 퍼레이드에는 어느 때보다 다양한 민족이 참여해 화합을 보여줬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사우스 LA에서는 오전 10시부터 I have a dream이라고 외친 흑인 인권운동가인 마틴 루터킹 주니어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킹덤 퍼레이드가 크랜샤와 벌논 에비뉴 사거리까지 펼쳐졌습니다. 퍼레이드 행진이 이어진 마틴 루터킹 주니어 블루바드 선상에는 100여 개의 화려한 꽃차, 중고교 학생들의 밴드 공연 그룹, 인권단체 등이 나왔고 시민들은 킹 목사의 희생에 감사하며 킹덤데이 퍼레이드를 지켜보는 모습이었습니다. Shows our heritage and our history. This is my only favorite time that I ever had in my life. 킹덤 퍼레이드에는 허브 웨슨 LA시 의장을 비롯해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 그리고 짐 맥도넬 셔리프 국장 등도 참가해 다민족이 화합하고 인종차별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 message of love, tolerance, and togetherness. And we... This parade stands for what brings us together. 올해로 제32회를 맞이하는 킹덤데이 퍼레이드의 제목은 Now More Than Ever, We All Must Work Together. 올해 퍼레이드는 우리가 어느 때보다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테마로 열린 가운데 많은 아시안들도 퍼레이드를 보러 나왔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게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알려주고 싶어서 킹덤 퍼레이드에서 한인 중고교 여학생들로 구성된 한인 무용단은 색동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나와 흑인 문화에 맞는 비트를 살려 북춤을 준비했고 태권도 시범단은 시범을 보일 때마다 함성과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우리나라 북을 대표하는 북춤으로서 이번에 처음 선보입니다. 이렇게 참여하는 게 좀 영광인 것 같아요. 모여 있어서 뭔가 호흡 같이 맞고 같이 뭔가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흑인 문화를 저희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흑인들도 우리가 초청을 해서 킹덤데이 퍼레이드를 통해 다민족이 화합하는 모습은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 연설의 나는 꿈이 있습니다의 문구를 마음에 다시 한번 떠오르게 만드는 계기로 거듭났습니다. LA 팀 프라임 뉴스 이사면입니다.